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법과전문대학 내 교수님을 계시는 최원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런 대화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정교모의 공동회장을 계시면서 정교모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시국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그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중심으로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이죠. 네. 시국 선언문이. 네.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이번에 발표한 시국 선언문은 정교모에서 발표한 것은 네. 뭐였습니까? 이제 울산 시장에 대한 선거에 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입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네. 그게 일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그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주체인데요. 예. 심판이 한쪽 편을 들면서 같이 이렇게 볼을 차면서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돌진한다. 그게 얼마나 그 민주주의 반대, 경기규칙에 반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이 청와대라는 그 전체 공무원을 이렇게 통솔할 지위에 있는 그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정식으로 이렇게 기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서관뿐만 아니고 행정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만은 비서실장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까지 네, 이렇게 개입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기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최소한 그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연루가 된 상황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게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디스커션이 되고 네. 엄청난 그 디베이트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어떤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걸 뭐 국정을 좀 움직여 나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입장 표명이 없이 이렇게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더 뭐 온갖 사회단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전직 대법관, 뭐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까지 포함된 수백 명의 변호사 집단까지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분명히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시국 선언문의 아주 중요한 네. 점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우리는 요구한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입장 표명을 계속 그렇게 안 한다면 저희는 이거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하기에 시국 선언문에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이제 보통 시청자들이 그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국민은 누구나 어떤 피의자로서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그래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인데요. 예. 그거는 침묵의 권리인데 네. 그건 어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 얘기고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든지 어떤 그 입장 표명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는 불통의 리더십을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그렇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이고요. 분명히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그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직접 국민 앞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여러 번 약속했죠. 그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 사건처럼 중요한 일도 없거든요. 사건에. 그러면은 직접 브리핑까지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을 예.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미리 피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무원께서 묵비권 행사하는 거다. 그렇게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로서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직을 다 내려놓으시고 만약 피의자가 되면 그때는 묵비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원용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맞지 않는 때. 그거를 나중에 혹시 본인의 그 사건이 연루될까 봐 미리 그 입을 다무는 것은
피의자의 묵비권을 미리 행사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면 입장 표명을 해달라 하는 그 상식적인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보통 국민들은 피의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여론조사를 해보는데 6, 7만 정도 참석한 여론조사가 9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주범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어떤 행동 안에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걸 떠나서도, 국가 중대 사안이면, 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아라든지, 최소한. 예. 뭐, 아니면 본인이 뭐, 나중에 정치하고 다 책임지신다든지. 예. 예.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 뭔가 발언이 있으셔야 되고요. 뭐, 간접적으로 뭐, 청와대 내에서 뭐, 나름대로 조사할 건 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밝힐 게 없다.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아니니까. 예. 조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비서실장까지 관련된 사안이라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의 언급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2월 11일 날 시국선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은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직을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요구한다. 밝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1항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은 당연히 더 엄중한 그 조항의 의무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2항에 보면은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경찰이 바로 그 선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될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 거는 경찰에서 경찰청장입니까? 지방 그 경찰청장이죠. 그분이 예, 그분이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이렇게 들춰내면서 청와대와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그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다시 문제화 시켜가지고 그게 이렇게 울산 지역의 어떤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후보로 뛰고 있는 야당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하는 게 제가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팩트 자체가 기소의 사실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공직선거법 2항에 경찰이 그 중립 의무를 유지해야 될 주체인데 오히려 경찰이 선거에 이렇게 관여한 측면이 있거든요. 1항과 2항이 동시에 위반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 그 질서인 그 국민의 대의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왜곡시키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왜곡시키는 그 핵심 그 헌정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헌정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모두 밝혀진다면 전제하에 그 뭐 당연히 직을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저희 지식인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2월 11일 날이 3차고 네. 그 다음에 2차는 간단하게 1월 15일인데 네. 그때 시국선언문도 상당히 많은 그런 뉴스의 초점의 대상이 됐거든요. 네. 그때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금년 이제 1월 15일 날 저희 단체에서 시국선언문을 하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예.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전체를 이렇게 규정짓기를 이것은 팩트에 또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정책들로 많이 이렇게 돼 있고 거짓 정책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그 이념 기반한 그 또는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단순히 false가 아니고요. 단순히 거짓이 아니고 deception입니다. 어떤 이념 지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몰고 가면서
그럼 폴스는 그냥 거짓이고. 이노센트한 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능한 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디셉션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이죠. 왜곡이나 조작을 이야기하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걸 거짓 정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짓 정책들로 방향을 잡을 게 아니고 탈이념 또 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글로벌 한국의 국격에 맞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폴스 정책들을 디셉션 정책들을 추구하는 그 배경에는 특정한 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리 지금 중요한 그 특정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네.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식인들이 판단하시는 네. 네.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저희는 유사 전체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때 아주 제가 인상적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유사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공론화시킨 거의 최초의 그런 시국 선언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유사 전체주의. 네. 근데 그 유사 전체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과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네. 괴자의 토탈리테리아주의. 예. 예. 그런 게 유행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사 전체주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동안 이 전체주의 그 정치 권력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게 한두 건이 아니죠.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예. 남미, 중남미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메카시즘, 미국에서 심지어 메카시즘도 있었고요. 예. 또 히틀러, 뭐, 북한의 어떤 그 공산화 과정에서도 있었고요. 소비엣, 예. 템도 그렇고요. 그게 전부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고, 국민들의 얼마나 그 본능에 반하는 그 자유를 갖받은, 그것이 실패한 사례는 역사적인 공통된 교훈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회가 그쪽으로 가는 그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요. 그렇게 실패한 예를 알면서도 그걸 국민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런 통제되는 국가가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하는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주 쏘기면서 끌고 가는 거죠. 그걸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적폐를 몰아낸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일련의 이렇게 조합된 정책을 통해서 가는 그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그게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식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그런 네. 가는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지도 같은 게 네. 그런 부분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선언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그 작년 9월 19일에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 1차 네, 시국 선언문 네, 임명 그때 법무장관 임명됐을 때 네. 그게 잘못됐다. 그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위반한 임명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1차 시국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개인의 일탈을 좀 옹호하는 행위라든지 어떤 검찰개혁의 좀 필요성을 강조한다든지 또 진보와 보수의 어떤 노선 대립 이 정도로 파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시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 시국선언을 저희들이 6,2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계속 법무장관으로 지지를 하면서 예. 상당히 오랫동안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갔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또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체제로 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지식인들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방향성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그 문제를 다뤄보죠.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이 최원모 교수님을 모시고 정교모가 1차, 2차, 3차 그 시국 선언문에 대한 그 특징, 핵심 포인트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 정리했습니다.